그런데 이때 멀리 보이는 한 사람. 아버지는 매일 늦음하기 고추밭에 나오시는데 힘쓸 일이 많은 농사일에 딸들밖에 없으니 조금이나마 일손을 보태기 위해서다. 씻는 거는 아버님이 하시는 거예요? 네, 내 담당이라 뭐. 고향에 돌아와 고생만 하는 딸들이 늘 안쓰러운 아버지. 그래, 일도 안 해본 아들이 그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그 역을 보는만. 처음엔 고생길을 자처하는 딸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2년 만에 제법 농부 티가 나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흐뭇해진다. 끝고추 수확은 이름처럼 끝이 없다. 나무에서 빨갛게 익은 것만 따기 때문에 매번 수확량은 많지 않지만 일손은 더 많이 필요한 상황.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. 그래, 도로가 일어난다 썼는데 빨리 가야지. 언니야, 간다 우리 큰언니야. 오늘 도로가 안 일어나야 돼. 네, 봐요. 오후 5시가 되면 식구들을 챙기러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두 동생들. 행복한 퇴근 시간이다. 뿌듯합니다. 오늘 하루 열심히 잘 살았다는 나에게 박수를. 첫째와 둘째도 각각 창원과 부산에 가족들이 있지만 지금은 오롯이 농사에 집중하는 시기. 두 사람은 2년째 야근 중이다. 예, 해 떨어질 때까지 보이면 합니다. 안 보이면 할 수 없지 못하지만은. 그 모습이 안쓰러워 오늘도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아버지. 서로를 위하는 가족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간다.